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기초의회가 시군의 사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서산에서 어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열린 서산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가장 먼저 어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16개 법인 가운데 7개 법인이 정상 운영 중이고 나머진 임시휴업 또는 소재 불명인 상황. 그런데 법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기 실태조사를 시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휴업을 하는지 폐업을 했는지 임시휴업을 했는지 이 내용을 언제 파악하셨냐고요. 행정사무 감사 이전에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 질문이 나옵니다. 의원들은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촌뉴딜 300사업. 현재 진행 중인 5건 가운데 중앙항과 벌마랑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지연에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부 집행부인 해양수산과가 제대로 일 처리를 이게 못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진행을 중앙항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해역 이용협이라든지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이런 부분 절차가 상당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양식장 조성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산굴의 특성을 잘 모아서 브랜드를 이미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소비처에 갖다 잘 내다 팔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같은 날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선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명절 식료품을 특정 업체에서 많이 구입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의계약으로 현재 이렇게 되는 부분을 대량 구매 시에 어떤 입찰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은 또 지역 자활센터 활성화와 위기가정 발굴,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 내실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